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서점을 방문합니다. 베스트셀러. 손을 소독하는 일은 제 마음의 때까지 지워지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저는 항상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다람쥐, 다리미. 퍼즐을 구경하면서 제 마음의 복잡한 생각의 조각들을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떤 퍼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점에 오면 필수로 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긋기. 제가 선긋기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편집을 하면서 조금 어이가 없네요. 아, 아이스크림 좋아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장난감을 보면서 달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는 것보다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뽀로로는 그냥 지나칩니다. 대중교통과 장갑을 통해서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들을 보고 있어요. 양말이죠. 따뜻한 양말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지요. 팀에 대한 사랑도 잊지 않습니다. 도서 검색 시스템에서 올리오노블을 검색해봅니다. 규빈은 그냥 검색해봤습니다. 팀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든든한 맏형입니다. 창의적인 예술을 위해 만화책을 봅니다. 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찰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마음의 양식을 든든하게 쌓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